어머님, 제가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빌게요. 이혼사 틀린 것 같으니 우리 딸 찾아오지 말게. 엄마, 저를 봐서 그만 노여움 푸시고요. 자네가 이러고 있으면은 영업에 지장 있네. 어서 가보게. 솔직히 너무하시긴 너무하셨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물벼락을 뿌리실 수가 있어? 엄마, 아 엄마가 가서 사과 좀 해. 아 내가 왜 그 예팬네한테 사과를 해야 돼? 응? 아니 우리가 개천이면 지들은 무슨 청정수라든? 자고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편한 법이야. 알아? 아이 잘 비켜. 오빠, 이왕이면 엄마 맘에 드는 여자가 좋지 않아? 경수 씨가 어떻게 좀 해봐. 남자가 뭐 그래? 없는 집이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런 집이 시집살이가 또 얼마나 매울지 내 알만하네. 장모자리 보면은 딸을 안다고. 걔가 나중에 시험이 무시하고 깔아뭉기래다. 얘가 코깍지가 씌었어 씌었어. 정신 차려 이거 사. 경수 씨가 어떻게 좀 해봐. 남자가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어떻게 믿고 살아. 아이고. 오빠는 외아들이잖아. 나는 여자들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결국 우리 사이도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도망쳐. 어디 멀리 도망가서 살자. 어디로 도망을 가니? 도망가서 살다가 애 하나 낳아서 돌아오면 되잖아.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직장은 어떻게 하고? 가서 뭐 먹고 살래? 그럼 어떡해? 그렇게 용기가 없어? 나 사랑하지 않지? 뭐? 그럼 다 버리고 살아도 날 선택해야지! 아, 너까지 왜 그러니? 야, 희정아! 놔! 제 동생이 그런 거니까 상해 진단서 떼서 고소하세요. 아마 엄마가 좋은 조건에 합의 봐줄 거예요. 몸조리 잘하고 나오면 다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동안 입사해서 휴가도 한번 제대로 못 갔죠? 나오면 친구들도 좀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좀 그러세요. 가볼게요. 고소. 예? 고소 안 합니다. 고소 안 한다고요? 은영 씨 사랑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고 정말 하루도 많은 날이 없어요. 아차 죽겠네 정말. 어머 아이고 얘, 아이고 얘, 저 뭐래든 어? 아 그래 고소하려면 고소하라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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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출국할 아이가 왜 안 가고 여기서 사고를 저지르는 거야. 오늘이라도 당장 출국해. 아 누나 때문에 못 갔지. 아 누나가 저런 놈한테 납치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 고소 안 하겠대요.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세상에 고맙다 얘. 정말 고마워. 아, 엄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아 생각해봐라. 정말로 너를 좋아하지 않고서야 저 지경이 돼서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겠니?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저 친구 괜찮은 것 같다. 어? 지가 사람 마음을 너무 안 받아주니까 그러는 거야. 어? 좀 만나서 인간적으로 대화라도 나눠봐라. 어? 야, 야, 아, 은영아.
싫으니까. 받기 싫어. 없다 그래. 아니 얘가 야 성민 씨야 성민 씨. 알았으니까 없다 그러라고. 어떡하죠? 얘가 잠깐 나간 모양이네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